오늘은 2분 르바 소식 고고! 르브론 제임스가 뉴욕전에서 스티브 내시와 마크 잭슨을 제치고 통산 어시스트 순위 4위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브루클린 구단은 카이리 어빙과 연장 계약 논의를 진행하는데 큰 압박감은 없다고 하네요. 디트로이트 어시스턴트 코치인 제롬 헬러는 지난 댈러스전에서 루카 돈치치가 디트로이트 감독 드웨인 케이시에게 아주 무례한 언행을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팀 코넬리는 칼 앤서니 타운스가 이번 시즌 안에는 돌아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파우 가설이 올스타 위켄드 라이징 스타 경기에서 코치로 참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군요. 댈러스가 디안드레이튼 영입에 관심 있다고 하며 크리스 실바와 10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세크라멘토가 마티스 타이브리 상황을 주시하고 있네요. 도리안 피니 스미스는 자신의 트레이드 루머에 대해 그저 밖에서 들리는 잡음일 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NBA 관계자들은 맨피스가 오지 아누노비를 영입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네요. 하지만 아누노비는 토론토를 떠날 생각은 없다고 합니다. 토론토 구단이 파스칼 시약함을 트레이드할 가능성은 없다고 하네요. 프레드 밴블릿은 이번 오프시즌 비제한적 FA가 되며 연간 30에서 35밀리언 달러 수준의 계약 규모를 원한다고 합니다. 올랜도가 밴블릿 영입에 관심 있다고 하네요. 게리 트렌트 주니어는 토론토 선수들 중 트레이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선수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카일 라우리는 마이애미에 잔류하길 희망하는데요. 마이애미에서 행복하다고 하네요. 마이애미 구단은 제이 크라우드 영입을 위해 던컨 로빈슨과 케일런 마틴을 제안했다는 루머가 있습니다. 클리퍼스행이 언급되었던 마이크 콘리, 하지만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덴버 구단은 본자 일랜드를 대가로 베테랑 플레이어를 영입하고 싶어합니다. 뉴욕이 사디크 베이 영입에 관심 있다고 합니다. 발가락 부상으로 결정 중인 케빈 포터 주니어의 복귀 일정을 아직 알 수 없다고 하네요. 데니 그린이 아마도 다음 포틀랜드전에 데뷔전을 치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데니얼 타이스가 아마도 다음 3경기 안으로 복귀전을 치를 것이란 전망이네요. 마이어스 레너드가 NBA 복귀를 희망한다고 합니다. NBA 9년 경력의 벤 맥클레모어가 중국 CBA팀 중 하나인 산동 히어로스와 1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2분 르바 소식 끝!